네, 안녕하세요.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디아십니다. 오늘은 버바팀에서 보내주신 USB-C 타입 허브 뿐만 아니라 외장 SSD. 네, 외장 SSD를 품고 있는 USB-C 타입 허브 같이 간단하게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C 타입 허브랑 유사한 사이즈로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 C 타입 포트 있고, 요쪽 부분에 이제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USB PD 60W까지 지원을 하는 C타입 포트, HDMI, 그리고 풀사이즈 USB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. 나머지는 없어요. 예, 아무래도 이제 SSD를 여기다 이제 넣다 보니까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포트 구성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상당히 이색적인 아이템이죠. 예, SSD를 네, USB 허브에 내장을 했기 때문에 이 C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장비라면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겠다.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 꼽아주면 네, 외장 디스크로 인식을 해서 파일 같은 걸로 옮기게 할 수도 있고요. 당연히 USB-C 타입을 지원하는 노트북이라든지 각종 디바이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. 그 부분이 뭐냐면은 데스크탑에 USB-C 타입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그렇죠? 저도 그렇고. 네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, 사용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요 USB-C C타입 2A 요게 있어갖고 요거를 꼽아서 USB 포트에 꼽으면은 예, 외장 SSD를 그대로 인식을 하더라고요. 뭐 포트는 사용 불가능하지만 외장 SSD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런 액세서리 같이 껴줘보면 예, 껴주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. 네, 마지막으로 이 외장 SSD 쓰기 읽기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. 여기 스펙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읽기 속도 420, 그리고 쓰기 속도 406. 네, 이 스펙 이상들은 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. 총 3번 돌려봤는데 그냥 준수하게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SSD 쓰기 읽기 속도 뭐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네, 뭔가 SSD와 네, USB 허브가 같이 필요하신 분이라면은 예, 구매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단 여기서 또 한 가지 검토해야 되는 게 해당 제품 약 10만원 초반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막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로 통폐합돼서 USB C타입 허브와 SSD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제품 구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헤로크롬에서 버바팀에서 보내주신 네, USB 허브 C타입 허브 겸 외장 SSD 제품 같이 한번 리뷰해봤고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사랑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디하셨습니다. 안녕.